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1년 연구년 마치고 이번 학기부터 다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부 회계 감사론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정학과 김철회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전체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고 전체 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학기 15개 강의를 올려드릴 텐데, 이 강의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대면 강의하고, 안 되더라도 줌으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강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화면 공유가 안 뜨네요. 됐습니다. 네, 하고, 파일 한번 뜨게 되어 있는데 안 뜨네요. 안 뜨면 어쩔 수 없이 전체 화면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할그 정부 회계 감사로는 제가 이제 13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높임말이 되네, 동영상 하다 보니. 13년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동안 좀 나름대로 발전되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를 소개해 드리고, 일단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회계 감사로는 어떤 교과목인가? 민간 기업의 사업 운영과 회계 원리를 1차적으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목의 제목은 정부 회계 감사론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회계를 알아야 정부 회계를 알수 있기 때문에 회계의 기본은 민간 기업 회계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사업 운영과 회계 원리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안에는 회계의 정의, 회계 원리, 창업, 사업의 순환, 이런 거를 잘 숫자로 정리해서 민간 기업의 재무제표, 그렇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 앞에서 식당 하는 분들 있죠? 다 자영업이 됩니다. 그렇죠? CU를 하는 것도 자영업이나 협동조합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회계로 들어가는데, 이 정부 회계에서 초점은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우리 행정과 경영의 차이, 행정학 개론에서도 나오지만, 이 민간 부분은 이윤을 극대화하지만 정부 부분은 공익을 극대화하거든요. 공익 중심의 회계는 이 이윤 중심의 회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부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로 나뉘는데, 법에 의해서도 국가회계, 지방회계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 국가회계와 지방정부 회계, 지방회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즉 대한민국 국가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지방정부, 대전시, 대덕구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두 번째 관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기업 정부를 봤으면,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 대전시에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공공기관으로서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출연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방공공기관으로서 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의 회계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창업과, 창업은 이 자영업에 해당이 되겠죠. 창업과 세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를 하다 보면 재무 회계도 중요하지만 관리 회계나 세무 회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는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실무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다루는 이 정부 회계 감사로는 굉장히 실무적인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은 flipped learning이라고 해서 flipped라고 하는 게 뒤집다는 거거든요. 역진행 수업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먼저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그 시청하시고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수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주로 이제 강독도 하겠지만 토론과 질의응답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역진행 방식을 제가 1학기에도 공공경제론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검색창에 어시농 제 유튜브 필명입니다. 어리석은 시골 농부. 제가 은퇴하면 이 어시농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시골 농부가 되어서 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농산물은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시골 농부 어시농을 치고 들어가시면 제가 그동안 올린 유튜브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번 강의 정부 회계 감사랑 관련된 강의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 강의는 강의 토론 질의응답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 강의가 좀 짧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시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오시고 제가 사람마다 좀 예상 질문을 던져서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플러스 점수를 줄 테니까 그런 예상 답안도 준비해 오시면 수업이 재밌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의 목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정부 회계 감사 기법을 이해하고 향후 공공부문 또는 민간 부문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 기초 능력. 이게 전문적인 능력은 회계학과에서 배우겠지만 저희 공공 부분의 회계, 정부 회계는 우리 행정학과에서 이제 맛보기만 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과 이해를 하고 좀 행정학과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아까 강독이지만 여기 나오는 flipped learning. 그래서 미리 동영상으로 예습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강의 내용은 15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시간에는 회계란 무엇인가? 둘째 시간에는 사업, 비즈니스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고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학교 앞에 음식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음식점 사업은 한 달을 어떻게 돌아갈까? 그리고 이제 4주째는 본격적으로 회계 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단식 회계가 아니라 복식국인데 복식국이 회계 원리란 무엇인가? 이게 좀 개념적이라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요거 배우고 그다음에 총계정 원장 전기 이 전문 용어 좀 미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결산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까지가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수업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주에는 국가 회계란 무엇인가? 9주에는 지방 회계란 무엇인가? 10주에는 비영리 회계, 시민단체들 있죠. 비영리 회계, NGO라고 하는 Non-Government, Non-Profit, NPO라고 하는 그런 NGO 또는 NPO의 회계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주에는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겠고요. 12주에는 정부 회계의 결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12주, 13주 진행되고. 그다음에 14, 15주는 말씀드린 대로 세무 회계. 그렇죠? 세금 내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이니까 정부의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도 배워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법인, 협동조합을 포함한 법인은 어떻게 하는가를 14, 15주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늘 여러분들 선배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선배들이 와서 또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행정학과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사회에 나가서 쓸모 있고 유익한 강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부에게 감사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착실히 배워가서 참으로 저한테 이거 배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제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PDF 파일을 이미 이제 다 하이클래스에 올려놨습니다. 그 PDF 파일을 출력하셔서 또는 뭐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뭐 페이퍼리스로 보셔도 되겠지만 하여튼 강의 자료집을 보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을 하나 사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평가는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40점. 그러니까 두 배가 차이 나죠. 엎어치기. 중간고사 망쳐도 기말고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두 배를 줬고요. 그 다음에 출석 20점, 그 다음에 프로젝트 20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도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 0점으로 해놨지만 이걸 제가 질의응답, 토론에 참여하는 정도를 봐서 제가 예? 그 점수를 막 폭격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를 열심히 하면 엉뚱하든 좋든 참여 잘하는 친구한테 참여도 점수를 줘서 전체 점수는 120점 만점으로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게 팀이 만들어지면 팀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개인 프로젝트로 정부 회계 또는 민간 회계를 포함 회계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든 한글 페이퍼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파워포인트로 하나 만드는 그 작업을 해서 그것을 20점 만점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동영상 끝에는 매 동영상마다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진짜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끊고 나가시면 되고 그래도 김철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 이걸 이해하신다면 짧게나마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16번 하나님 말씀을 이 수업 시간에 나눌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시편 1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medit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씹고 씹고 또 씹는 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씹는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며 입으로도 계속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다는 것이 무슨 표현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늘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하루에 세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최소한 성경 한 장씩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복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얼굴이 예뻐지고 또뭐 성공하고 이런 걸로 따지는데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있지 않냐고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게 참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아,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하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영어로 보시면 blessed라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wicked 하지 않고 그 다음에 sinner의 자리에 앉지 않고 mocker 이게 오만한 자입니다. 반면에 그의 기쁨이 하나님의 법에 있고 day and night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50 넘어서 이것을 좀더 깊이 깨닫고 있는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앞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럴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방향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제가 스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스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강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 첫 번째 본격적인 정부 회계 감사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이래저래 많이 혼란스러운데,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